노지에 무광을 심은 지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 풀하고 고구마 순하고 같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뽑아줘야 되겠죠. 풀을 뽑아주고, 이제 다시 비닐을 덮으면은, 예, 잘 자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풀 속에서 이 고구마순이 이렇게, 고구마순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는 좀 많이 잤습니다. 이거는, 고구마순이 많이 자랐는데, 군데군데 고구마순이 자라고, 고구마순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내줄 겁니다. 풀을 내주고 물을 한번 주고 나면은 이제 4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고구마순이 많이 자라겠죠. 오늘 바람이 좀꽤 많이 붑니다만은 일단 풀을 내주고 다시 비닐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매기 작업을 마치고 물을 줄 예정입니다. 이제 물을 주면은 물을 주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마 순이 쑥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정도 되면은, 4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되면은, 고구마순이 많이 나오면은, 그때 비닐을 벗겨줘야 될것 같죠.